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의 이 위치까지 오기까지에 부모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부모님들이 지지해주시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고등학생 분 계세요? 저기 계시는데. 예, 혹시 부모님들이 컴퓨터 막 하면 뭐라 그러세요?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 좀 하라 막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계속 컴퓨터만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럴 때, 너 공부 안 하고 컴퓨터만 해서 뭐가 될래? 커서. 너 공부 좀 해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는 컴퓨터 압수하시거나, 아니면 막 컴퓨터 사용 시간 제한을 걸거나 뭐 하루 2시간 이렇게, 아니면 심하게는 가위로 컴퓨터 줄을 자르려 그러셨어요. 아, 물론 그 자르는 건 제가 맞긴 했지만요. 예, 진짜 그런 일까지 있었고요. 네. 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저만의 신념과 의지 이런 것만 가지고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했어요. 제가 자신 있는 거요. 자신 있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하면 뭔가 될것 같은 그런 거요. 그게 바로 저한테 있어서는 프로그래밍인데요. 네, 방금 제가 나와 그제 발표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 영상에 들어간 노래가 좀 다른 분들 인트로 영상하고 좀 틀렸죠. 그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이 노래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노래인데요. 제가 왜그 노래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그 노래가 이제 저하고 같은 나이에 친구가 작곡한 노래예요. 예, 그 친구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하고 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이제 자기 신념, 그 음악에 대한 그런 의지만으로 뭐 부모님이 뭐라 하시든 간에 그것만 계속 밀고 나간 거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게 멋있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노래를 넣어달라고 부탁드린 거고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제 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손을 활짝 핀 모습이거든요. 이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손가락을 구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활짝 폈는데 이래요. 보시면 이게 되게 혐오 자료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되게 죄송스럽고요. 근데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그러니까 얻기만 하고 잃은 게 없다는 게 아닌 것을요. 그러니까 전 성장기 때 계속 키보드만 이렇게 두들긴 거잖아요. 컴퓨터 하면서. 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가락이 저렇게 막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요즘에 좀 이렇게 막 스트레칭 하면서 손이 좀 비교적 정상적으로 돌아왔긴 하지만요. 아무튼 네, 제 손이 저랬었고요. 지금도 저렇고 앞으로도 저럴 거고. 제가 맨 처음 프로그램 시작하게 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까 해요. 제가 프로그램을 맨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아마. 그때 어떤 계기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냐면요. 제가 그때 다닌 초등학교가 영본 초등학교 아직도 기억하는데 거기서 학급 홈페이지 경연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을 대표해서 반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 홈페이지에서 회원제 기능을 넣고 싶었어요. 그왜 로그인하는 기능이요. 그래서 반 애들끼리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한 HTML 뭐 이런 걸로는 그런 기능을 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인터넷을 막 이리저리 찾아가지고 그래서 웹 프로그램이란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때 그 로그인 기능 만든 게제 생애 맨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막 언어를 많이 배워가고 프로그래밍에도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들을 많이 배워가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그걸 사용해서 또 제가 프로그램을 또 많이 만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와왔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제가 저한테 없는 그 프로그램 지식을 누구한테 배웠냐, 어떻게 배웠냐, 그렇게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 누구시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분 딱한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사명을 언급해준 그런데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칭적으로 했을 때. 전 인터넷에서 이걸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검색을 해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를 보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검색을 해요. 계속 검색하고 찾고 읽고 하다 보면 그렇게 제가 그냥 배우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제가 알고 싶었던 지식 그 이상의 것을 제가 그러니까 얻게 됐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의도하지 않게 좀 영어로 된 문서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거 덕분에 제가 굳이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영어 공부 안 해도 그렇게 영어를 반에서 꼴찌 하는 정도 수준인 아닌 이유가 그거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왔고 지금부터는 그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진짜 많이 있어요. 한 수십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대중들한테 공개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첫 번째로 만든 게 2004년쯤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아무튼 그때 처음으로 만든 건데요. 그때 이게 뭐냐면은 보시면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음악을 재생하는 음악 재생기예요, PC에서. 근데 가사가 나와요. 지금 이거를 제공하는 상용 프로그램이 상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이 몇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뭘 제가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같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이걸 만들기 시작했고요. 예, 지금 제가 이거 그 설치 파일을 제가 겨우 컴퓨터에 뒤져 찾아가지고 지금 데모 영상을 찍어 왔는데 그게 소리를 좀 꺼야 될것 같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거였나?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 아이고, 소리가 안 나. 안 되는데. 네, 소리 못 들으신 거예요. 그, 이렇게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가사가 나와요. 그리고 가사창은 항상 맨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이게 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서 가사를 볼수 있고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거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가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었고요. 이제 이건 여기 가사를 넣고 뭐 음악 파일을 연 다음에 뭐 아무튼 그런 샬랑샬랑 과정을 거쳐서 제가 듣기 위해서 그 음악 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사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아무튼 이두 프로그램을 제가 그 당시에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으로 만든 게 이제 2007년에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도 학급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젠 제가 이때 배경음악을 넣고 싶은 거예요, 홈페이지에. 근데 배경음악을 넣고 싶은데 제가 한창 이 당시에 리눅스에 맛이 들려있는 상태라서 그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그 배경음악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을 경우에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서 배경음악이 안 났었거든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음악 재생 기능만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데모는 못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음악 재생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플레이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까 만든 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재생 목록 기능을 넣고요. 플레이리스트 기능. 그리고 이제 댓글을 쓰거나 음악에 대해서 자기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한 느낌을 뭐 적거나 그럴 수 있는 거의 포럼형의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일단 어떻게 봐서. 근데 이것도 지금 또 사라져서 데모도 없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 그 아이폰을 잡스님께서 들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딱 시연하시는데 그저 보고 진짜 놀랐어요. 분명히 다 놀라셨을 건데 그 음악 아이팟 틀어놓고 음악을 어떻게 스크롤 해야 될 거야 하면서 손가락 어짝 그럴 때. 저 그때 그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명을 받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일반 컴퓨터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화면에서 쓰고 싶다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데모가 없는데요. 아무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스크롤 하면은 실제 그 이런 식으로 스크롤 하는 것처럼 되게 시원시원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이걸 사용해서 제가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뭘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위젯 형식으로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작게 넣을 수 있는 음악 플레이어거든요. 음악 재생기. 그래서 가장 저한테 친숙했던 그 당시에 그 모사의 무슨 MP3 기계 디자인을 땄었는데 이건 이제 데모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보이셨죠? 그 돌리는 거. 이것까지 만들고요. 눌러서 들어가시는 거. 지금 노래도 제 볼륨 꺼서 안 나오는데
이걸 다 했어요. 왜냐면 제가 보고 싶었어요. 이걸 제 블로그에 이걸 넣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꾸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만드는 게 자꾸 쭉쭉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게 아까 그 많은 그 리스트거든요. 마우스로 스크롤 되고 뭐 부가적인 기능이 있고. 아무튼 이런 걸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든 것 중에 좀 유명한 게 보시면 다 아시죠? 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서울버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폰에서 그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 지역의 그 버스 노선, 뭐 실시간 정보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거는 일단 제가 데모하고 같이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찍었거든요. 사실은 어제.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이게 서울버스라는 어플인데요. 이제 여기서 정류소를 지금 있는 곳이 이제 이거 검색을 하면은 어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이제 도착하는 시간 같은 걸 알려주고요. 자세하게 이제 다 5분 후에 첫 번째 버스가 오고 뭐 16분 후에 그다음 시간 관계상 일단 이런 프로그램 이런 좀 아실 테지만.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게 된 과정을 또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 많은 언론이나 이런 매체들 보면은 제가 왜 서울버스 만들려고 막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싸매고 막 공책에 막 써내려고 하고 막 하다가 아 이걸 만들어야겠다 딱 해서 나온 게 서울버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솔직히 생각한 데서 1분도 안 걸렸어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이폰을 이제 제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폰 사기 이전에 갖고 있던 핸드폰에서 전화, 문자, 카메라, 시계 이 기능을 제외하고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썼나 생각해 봤을 때 나온 게 그 아까 버스 언제 오나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만들게 된 건데요. 물론 제가 그 아이폰이라는 거에 만든 프로그램 만드는데 사용되는 언어가 그게 제가 굉장히 처음 보는 언어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들하고 굉장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좀 슬프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튼 왜냐하면 제가 서울버스 지금 사용하시는 그 서울버스가 제가 약 30번 정도 지우고 다시 쓴 서울버스예요. 그러니까 만들다가 그러니까 전 배울 때 이렇게 문서를 딱 보고 배우지 않아요. 그냥 그 외 예제로 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따라 써봐요. 따라 써서 필요한 거 이렇게 짜짓게 해가지고 짜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좀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밀어요. 다시 써요. 밀어요. 다시 써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서울버스가 거의 30번째 나온 서울버스인데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점점 그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그 언어가 저한테 굉장히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얼마든지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쉽게 쓰고 쓴 거에 대한 걸 제가 제깍제깍 반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취감 이런 게 있었고요. 이런 성취감 덕분에 제가 서울버스를 한 달 만에 완성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이제 베타 테스트를 더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12월 2일 2009년 12월 2일 그때 이제 처음 서울버스를 이제 공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버스가 몇 번 다운로드 됐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많은 곳에 막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업데이트 되지 않은 기록이거든요. 제가 최근 어젠가 엊그젠가 그때쯤에 마지막으로 환산한 기록으로는 40만 건이에요. 이게 저한테 끼쳤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영향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한국 아이폰 개통자 수가 약 4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뭐 거의 다 받은 거잖아요. 아, 전 진짜 아직도 놀라요. 이게 가장 많이 나갈 때가 막 하루에 8천 개도 막 다운로드가 되고 지금도 막 하루에 막 1,000개? 1,000개 가까이 막 계속 다운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은. 네, 막 아무튼 이렇게 막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물론 이 다운로드 횟수 말고도 서울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제 인생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건 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12월 한 중순쯤에 경기도 버스 차단된 거 아시죠? 한번 막혀가지고 막 튕기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서 너가 지금 정보를 불법으로 꺼내 쓰고 있는 거니까 당장 막지 않으면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막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왔어요. 저 고3이에요. 엄청 쫄았어요, 진짜. 아주 진짜 아
상상이 아마 안 가실 거예요. 전 진짜 아 이대로 이제 가는구나. 빨간 줄이 그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바로 판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앱스토어에서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 감옥 갑니다. 아 죄송하게 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다 소리를 다 들으시더니 왜 그랬냐고 하면서 그 서울버스에 사용된 정보는 공공정보이고 공공정보는 시민들이 돈을 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보기 때문에 정보인데 근데 그걸 시민들이 가오공에서 한번더 쓰겠다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건 정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30분 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한 30분가량 서울버스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분명히 그쪽에서도 괘씸하게 느껴졌었죠. 느껴졌었겠죠. 그래서 그 결국에 며칠 있다가 차단됐어요. 막 튕기고 난리가 났죠. 근데 물론 이거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있다가 바로 다시 그 도지사님의 명령으로 없어지는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긴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그 IT 쪽에 좀 몰고 온게좀 굉장히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읽고 그 국회에서 주최하는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그 거버먼트 이점명에 대한 토론에 제가 패널로도 앉았었어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이런 일도 패널로 앉았던 적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전 되게 이게 서울버스 때문이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막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제 또래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을.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제가 발표 하루 전이었나 엊그제였나 아무튼 그때 무슨 말을 써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트위터 타임라인에 딱한 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제가 허락받고 쓴 겁니다. 그분께서 이제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타임라인에 글을 쓰셨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딱 저한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아까 보셨다시피 프로그램 진짜 많이 만들어왔어요. 꾸준히. 뭐 갑자기 서울버스만 갑자기 뭐 뛰어나게 갑자기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계속 프로그램 만들어왔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서 그 서울버스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저한테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전 그걸 잡은 거고요. 그래서 예, 제 생각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제가 어린 나이에 당돌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다 보면은 기회가 뭐몇번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회를 이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서울버스가 이제 그거 덕분에 제가 이런 자리도 설수 있었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 그것이 저 인생 제 인생의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감기 걸려서 상태도 안 좋은 사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